영지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군. 야, 여러분들 진짜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이 색칠해 놓지 못한 어떤 그런 색깔. 아, 아주 그냥 뭐 달걀 후라이 같기도 하고. 이쁩니다. 나무 주변에 쭉 돌려서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이제 또 얘네들도 이 자리는 매년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. 이렇게 애들이 달걀 후라이. 좋네 아주 그냥. 삐라가 여기 또 절대 안 돼. 한자 외로워. 병용정책. 요 파출소 가져가면 또 연필하고 또 공책한군. 삐라가 아주 그냥 깨끗합니다 아주 그냥.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면 언제 적 거야 이게. 뭐 여튼 한글 전용 거부하는 김대중 축출로 민족 정기 바로잡자. 한글 사례. 아유, 대부분 이런 낙엽 송밭은 깨끗한데. 와, 여기 아주 완전히 뭐 풀떼기 덩굴. 어우. 또 이런 데 다니다가 또 멧돼지 튀어나오지 또 그냥. 멧돼지 또 멧돼지 튀어나오면 또 2단 옆차기로다가 또 아구창한테 까야지 또. 그냥 와, 반 죽네. 어우. 낫을, 낫을 가져왔어야 되는데. 와, 풀. 여기 오미자가 잘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. 이쪽에도 오미자 다섯 가지 맛을 낸다 해서 오미자 쓴맛, 단맛, 짠맛, 쓴맛, 단맛, 짠맛, 쓴맛, 단맛, 짠맛, 매운맛, 매운맛, 매운맛. 또 뭐지? 인터넷에 물어보시죠, 여러분들. 이상 오미자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. 와, 어쩜 이렇게 없을 수가. 참 대단하네. 와, 올해 여러분들 버섯이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올해 꽃송이도 뭐 그렇고 능이송이까지 많이 없지 않을까. 짤막한 소견입니다 여러분들. 이럴 수가 있나. 아,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. 오늘 꽝 꽝 선행 꽝.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? 어휴.